네, 여러분들 N번방 공작 오늘 김어준 총수가 뉴스 공장에서 어떤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통합당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당 N번방 연루자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 퇴출할 것이다. 이게 저도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이 생각은 했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N번방 조주빈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할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인터뷰라 그러면 느닷없이 카메라 앞에 서고 마이크를 갖다 댔는데 가장 먼저 조주빈 씨의 입에서 나온 사람이 손석기였어요. 그 다음에 윤장현 시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웅 기자. 김웅 기자였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한 정상적인 인터뷰로 봐야 되냐? 나는 저건 아니다. 저거는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트레이닝 돼 갖고 나온 인터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N번방 사건은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적 학대를 받고 그분들에게 협박을 받은 정상적인 인터뷰면 조주빈 씨는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그분들에게 사죄를 하는 인터뷰가 상식적인 인터뷰예요. 근데 경찰 조사에서도까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 조사에서도 언론에 흘러나가지 않은 거를 본인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이 사건이 터질 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노종용 선배님,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요. N번방 정치공장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한번 저도 사실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 김어준 총수 같이 자신 있게 짚지를 못했는데 우리 오늘 조선일보 기자 기사 이거 보면서 우리 선배님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검언유착 지난 작년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이렇게 검찰개혁 하면서 그때 저희가 검찰개혁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몰랐는데 저쪽 검사 출신 의원들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소될 것도 먼저 알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서 그 자료를 얻었는지 그야말로 검찰과 내통 밀통을 안 하면 얻을 수 없는 자료를 갖고 생방송에 들이밀어 버려요. 그러니까 국회 면책특권에. 인사청문회에서 그렇죠. 아, 그걸 보면서 저희가 부인이 기소되면 장관직을 유지하실 겁니까라고 네. 끊임없이 여상규 위원장이 물어보고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거기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계속 검사 추궁을 출신 해요. 의원들이. 아니나 그래서 다를까 기소가 됩니다. 예. 깜짝 놀랐죠, 저희는. 그 집권 여당은 민주당인데 민주당보다 더큰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름 끼쳤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삼각 동맹, 삼각 편대라고 나쁜 정치인들, 그다음에 검세라 불리우는 정치 검찰들, 그리고 빨대 꽂아서 서로 연결한 이 기레기 삼각 동맹이라고 저희가 그거 타파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 흠집을 내야지만 이 선거 국면이라는 중요한 국면을 앞두고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먹칠을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 먹으려고 공작을 했던 것처럼 조주빈님에서 손석희 사장 이름 나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름 나오고 돈이 오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는 N번방의 사실 그 운영자나 관리인들이 초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네. 저는 그것도 너무 이상한 게 손석희 사장의 답변도 이상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엘리트고 지성이고 누구보다도 냉철한 손석희가 뒤에 삼성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 전 이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저는 손석희 그렇게 냉정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할 것 같은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25살 아이에게 속아서 돈을 보내고 배후에 삼성이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을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먼저 우리 선배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일단 조선일보 기사를 먼저 읽고 예.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좀 가보면요. 조선일보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미래통합당이 5일 텔레그램방 N번방 사건과 관련 우리 당 인사가 이런 유사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천명한다라는
통합당의 정원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은 우리 사회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때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분석을 네. 좀 하고 뜬금없죠 사실. 근데 왜 뜬금없냐면 오늘 네. 오늘 제가 조금 주도해 나갈게요. 네.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오늘 김어준 총수가 핵심을 잘 짚은 게 뭐냐. 지금 코로나 전국 선거이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은 계속 벌어져요. 우리 선배님이 그거 얘기하나 해서 이들은 총풍 사건부터 해갖고 그렇죠. 엄청난 네. 정치 공작이 만연된 사람들이에요. 세풍, 안풍. 그렇죠. 제가 좀 이따가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얘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저는 이 사건이요. 이거는 검찰과 대한민국 기레기들과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과거에는 이런 정치 공작을 국정원과 기무사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제가 이따 저녁 방송에서 좀 얘기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지만 대한민국 정치 공작은 국정원이 나섰고 그 다음에 기무사나 이런 데서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파트에 국정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무사가 없어져요.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놈들 1위하면 국정원이고 2위가 기무사였어요. 사실 세 번째 나쁜 놈이 자연스럽게 민주정부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쁜 놈들이 날아가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거예요. 과거 검사들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연탄 피워놓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의문사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건 뭐야? 검찰도 벌벌 떨게 하는 집단은 국정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웃긴 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지지율은 벌어지고 이걸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사건은 국민청원의 숫자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사상 최대의 500만에 가까운 국민청원이 일어나면서 이 500만 명의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이 500만은 표로 직결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00만이라는 숫자는 적극 지지층인데 이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아 누군가는 야 우리가 이번에 이 선거 뒤집을 거는 N번방밖에 없다. 이거는 다분히 예상입니다. 조중동 데스크와 당연히 조중동은 검찰 라인들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을 기획은 누군가가 했고 거기에 미리 이제 자유한국당 선대본부의 대변인을 통해서 먼저 선빵을 날리고 그러면 검찰은 수사 결과나 갑자기 기자들이 N번방 리스트 입수 그렇죠? 여기서 N번방 리스트를 입수했다라고 해서 깝니다. 까면 속수무책으로 거기 안에 그 사람 현직 국회의원 전화번호와 일치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김어준 총수가 얘기했듯이 변명받기 못합니다. 변명하다가 선거는 끝나요. 더욱더 제가 이번 이 선대본부장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이 여의도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에 김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검찰 출신 김웅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자 출신 김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있네 김웅이. 정원석 선대위 상근 대변인 김웅. 송파갑 후보예요. 김웅이. 검찰 출신의 최근에 조국 장관 검찰 사태에 있어서 따가운 소리를 했던 인물이 바로 김웅 검사 출신이에요. 김웅 검사 출신이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느낌이 안 좋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이번에 이 N번방 선대위 TF에 김웅이 들어가 있어요. 김웅이라는 최근까지 검사 생활을 했던 김웅이 N번방 TF에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조선이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노정열 선배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조금 이따 정리를 하겠지만 시나리오가 보시면 여러분들 카톡 아시죠? 카톡이나 텔레그램에 오늘 김어준 총수가 얼마든지 디지털이나 이런 카톡이나 어떤 SNS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어떤 조작이 가능하냐?
저도 가끔 느닷없이 어떤 방에 초대가 돼 있어요. 카톡 집단 단체 톡방에 나도 모르게 거기 초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곤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텔레그램도 무작위로 내가 OK를 안 해도 나는 어느 순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도 맞죠? 카톡 단체방에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 초대하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수많은 카톡과 SNS가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거는 나도 알지 못하게 그 단체 톡방이나 단체 대화방에 일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단체 대화 참가자 명단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자들은 N번방에 참여자 리스트를 만들겠죠. 만약에 뭐뭐뭐 국회의원 전화번호가 일치한다. 그러면 조중동 기레기들의 앞으로 예상은 그거죠. 어디 단톡방 리스트 입수하면 그 단톡방에 누구누구누구 이름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단톡방에 참여하고 같이 활동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나는 거기에 가입됐는지도 모르고 누군가에 의해서 왜 국회의원 전화번호들은 노출돼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죠? 국회의원 전화번호들은 노출돼 있어요. 노출돼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국회의원을 카톡도 그렇고 텔레그램도 그렇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N번방 가입자 리스트 나 하면서 단독 입수, 조중동이 잘 쓰는 거 있죠. 단독 N번방 텔레그램 가입자 리스트 하면서 터트립니다. 터트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 있는 스크린샷이나 아니면 전번을 확인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거기를 가입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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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도 사람들은 전화번호가 그 사람의 국회의원 번호가 맞다라고 하면 이거는 긴급 입수, N번방 리스트 정격 공개, 여권 인사 대거 합류. 아, 제목까지 답도 좀 어떻게 해. 근데 뻔한 겁니다. 예, 이게 뽀록 나가지고 김총수님하고 이총수님이 지금 다 미리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김 빠졌어.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먼저 까야 되는. 아, 당연한 거죠. 네. 사실 이거는 더 웃긴 게 같이 발표했던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라는 요 가운데 있는 여성분. 네네. 요분 당연히 짐작하겠지만 눈빛을 보시고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네. 당연히 국민의당에서 넘어온 사람이고 그렇죠. 문준용 씨 건 조작할 때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때 그분이구나. 예. 아. 이걸로 이미 아, 이 그 당시에 안철수 예. 이 아, 정 이분 이름이 가운데 여성 조성은 씨. 조성은 씨가 조세희 씨 아니에요? 분위기 조성은 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고요. 아, 이 조성은 씨가 여러분들 우리 기억난다. 문준용 예. 씨 그 뭐 지네가 서로 네. 국민의당 안에서도 내가 안 시켰다 그러면서 걸렸던 그 당시에 아 조성은 씨가 이번에도 맹활약을 하려고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고요. 국정원 댓글이요 2012년도 선거 때 기억나세요? 잠금이냐 뭐 감금이냐도 문제가 그렇죠. 됐지만 그때도 국정원 요원들이 나서서 문재인 후보랑 민주당 구경하는 댓글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문제가 됐을 때 당시에 선거 앞두고 한밤중에 서울경찰청장이 나와서 디지털 포렌식 해봤더니 댓글 없었습니다라고 이게 결정적인 부정선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5대5였었거든요. 그게 김용판이었죠. 네. 가운데 있던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250에서 300만 명이 그 발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수백만 건 이상의 댓글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거 국면에서는 2, 3주만 버티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이 먹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검언유착으로 이동재가 내가 검사장 알고 있고 실체는 중요하지 않으니 일단 유시민 이름을 불고 돈 먹었다고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진다. 똑같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N번방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실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한 열흘 동안 떠들어대면. 여러분들 저도 이 바닥에서 우리 김원준 총수보다는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 굉장히 촉이 있잖아요. 뭘 주목하시냐면요.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온 검사들을 예의주시해 주세요.
검사들과 경쟁하는 후보 그 사람들이 타켓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검사 출신들을 대거 영입을 합니다. 그 대거 영입한 게 송파의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웅 지금 검사가 붙어요. 제 느낌은 제 촉은 그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들 중에 최근까지 검사 출신들과 지금 선거를 붙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김웅과 붙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조재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고 딴 지역구도 뭐 정진석도 저쪽에서 붙고 있고 좀 격전지에 검사 출신과 붙는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세요. 그러면 뭔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분명히 보면 이제 언론이 단독 리스트를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언론이 까면 검찰은 뭐 조사 중인 사건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붙고 N번방 사건이 확 이 막판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선거판을 뒤집어 놓으라는 정치 공작이 아니었나. 그리고 기레기들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유치하죠. 예, 아니면 말고고 그렇죠. 실제로 활약한 거나 동조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판이 지나간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까먹어. 왜냐면 변종으로 바이러스가 변종하듯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서 그러지. 예. 그냥 기레기들은 그냥 조작 변종입니다, 이거. 그냥 자기네들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그럼 끝이에요. 검찰은 어때요? 수사 중인 사건이다. 그냥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김어준 총수가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을 사실상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우리 너무나 뻔한 정치 공작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공감하실 거예요. 본의 아니게 단체 톡방에 초대가 돼 있어요. 저는 저도 그래요. 이거 누가 초대했지? 하면 수십 명이 너무 방에 있어서 저는 바로바로 나옵니다.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카톡에 나도 모르게 초대가 돼 있으면 저는 거기에 이런 대화의 대상자가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게 텔레그램의 리스트라고 퍼뜨릴 것이고요. 철저하게 계획되고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이게 터지면 이번 선거에서 이 N번방 사건만큼 파란을 일으킬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다들 있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벌써 N번방 사건 공작 어떤 수를 읽고 있어요. 공작 N번방 공작 청원 반대 청원이라고 해야 되죠. 사실 가운데 계신 뭐 부동층이나 무당파 중도층은 합리적인 판단 이런 말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황교안 후보가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국민들의 일반 법광정과 이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는 동떨어진 반응을 한 게 네. 정말 규탄의 대상이거든요. 네. 그 제대로 된 사과와 철회 없이 갑자기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네. 뭔가 뜬금없이 연루된 사람은 퇴출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먹칠을 해서 민주 진영의 후보들에게 일격을 가한 다음에 나중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빼겠다는 것을 들켜버렸어요. 네, 총수님 고맙고 우리 이총수님 더 애써주세요.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게 최교일, 주광덕 다 검사 출신 김도읍 김도읍이도 지금 부산에서 격전이고 특히 주광덕과 붙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 남양주요? 얼마든지 N번방에 있었다 그냥 기사가 쓰면 저는요 얘네들이 조선일보는 늘 총선과 대선에 개입해 왔어요. 얘네들이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조선이 뜬금없이 통합당 N번방 연루자 있다면 자기네 당 정계에서 완전 퇴출하겠다 그러면서 자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흠이 있다 그러면 가리는 애지들이죠. 정권과 힘을 동원해서도 사건 자기네들에게 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묻고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걸 오히려 먼저 선제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디지털 성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뭔가 이미 플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해달라는 것은 전국에서 검사 출신과 붙는 우리 의원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노정현 선배님도 이거 심각한 상태로, 왜냐면 정치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정치 오랫동안 했던 건 아니고 아니, 옆에서 지켜보시고 네, 민주 시사계에 있다 보니까 이 공작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불리하면 쟤네들은 가만 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상 검찰과 언론의 공통점이 딱 있는데 나중에 잘못이 밝혀져도 사과를 하거나 시인을 안 해요. 검찰은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은 네.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네, 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따끔하게 심판해야 되고. 그 카톡, 텔레그램 본의 아니게 초대되면 엮이는 겁니다. 기사들은 그거를 리스트라고 얘기할 거고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중이다.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 말만 해도 선거에서는 치명타입니다.